서바이셔츠! 저거 처치했습니다. 맞딜에서도 승리합니다. 석화영씨 있었으면 그냥 끝난 거였어요. 마관신! 판태원도 돌아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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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죠. 와요. 좋습니다. 어, 이제 트리도 궁 있을 때 폭딜은 진짜 세긴 세네요. 재미없다. 근데 워낙 팀이 흥해서 럭스랑 이즈리얼도 되게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 블루가 날아간 게 아깝네요. 그래서 트리스랑 잡아서 2월 22일에 이킬 이데스 이어씨. 아, 오늘 2월 22일인가요? 네. 좋아하시겠네요, 누가. 잭스가 일단 다 말해봐. 정글이 잭스인가요? 어? 사고 난다네? 원한 전면 석화 형신? 아이고. 맞다! 걸렸고! 석화 형신! 그렇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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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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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 겨드랑이! 와! 소라카 겨드랑이 짱짱맨! 앞내 쩔어. 방금 석화 형신 굉장히 좋았죠? 어, 이거 밀리죠? 포탑 밀리죠? 뭐 하죠, 이제? 밀어버려야죠, 그냥. 그렇죠. 럭스 도망가야, 도망가야지. 방출의 마법봉 정도는 뽑을 수 있겠네요. 대파를 가고 싶어졌어요. 대파요? 1600을 모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있어. 다 잡을 거야!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헐? 피하고! 헐? 더블로 큐큐큐 우석 큐. 아막 눌러 막 눌러 잡는 거야. 그냥 막 누르면 되네요. 이거는 난이도 높은 거 개뿔. 그런 거 없어. 나요 없어. 그냥 스마트 캐로 그냥 막 누르면 돼요. 막 누르면 20부설이 나오겠는데요? 와! 당했습니다. 애걸하게 하지 마. 좋아요. 아군이 1600 이게 이거 한 라인 먹으면서 1600원 나오겠네. 믿음이야 좀 외쳐달라고. 믿음의 뽑는. 야 지금 뭘 말하니 지금. 얘들이 참나. 웃긴 애들이네요. 라이프 시력도 좋고요. 한 라인 더 먹으셔야겠다. 많은 걸 바라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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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반피 체력? 근데 만화가 없어서. 됐다. 이제 쓸데없이 큰 지팡이 나오겠네요. 좋아요. 물론이지. 이거 한번 파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아닌 것 같아. 아리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리는 어려웠고 이건 쉽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괜찮죠? 네. 언제는 내가 아름답다고 하더니 조만간 여러분들 홀시오페야. 실버 한번 간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브론즈 며칠이에요? 말해봐. 두 번 올라오시는. 저도 지금 강등 당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실버에서는 브론즈는 안 떨어진대요? 근데 실버 2에서 이제 실버 5, 4까지 떨어질 것 같아서. 석화영씨, 전멸 석화영씨! 전멸! 아, 싸네! 녹네요. 네네, 맞으면, 네. 제대로 맞으면, 그니까, 둘이어서, 2대1이어서. 좋네요. 네,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 예. 얍실하게 플레이해야 된다는 걸 일단 배웠고요. 그렇죠. 너무 지금 흥하셔서, 흥에 취하셨네요. 야, 석화 형식이 어떻게 하나도 안 걸려? 아, 내가 잘못 썼나요? 방향을? 네. 그니까, 네. 점프 당하고 쓰셔도 약간 사선으로 맞았어요. 네, 블루 타이밍이거든요. 블루. 4킬 3데스, 이어시.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활약하고 계십니다. 처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진짜 옛날에 한 두어 번 해보고 아 좀 어려워. 그때 스마트키 안 쓰던 시절에 해보고. 재미없다. 너무 어렵다. 쌍둥이의 데미지가 워낙에 막강해서. 저
자, 미드 푸시합니다. 미드 2차 포탑까지 가겠다는 거죠? 판테온! 취소. 취소했어, 잘했어요. 취소하지 마. 한 방이에요. 지금 말파이트가 내려오고 있는 걸 봤거든요, 살짝.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테온! 좋습니다. 미드 와서 말파이트가 옆에 치고 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일단은 AP 루커는 기본적으로 들이대면 안 되죠. 내가 좀 약간 흥분해서. 그렇죠. 밀었고. 한면 뭐죠? 근데 이걸 딱 깔아놓으면 접근 못하죠. 어? 다 잡았죠 이거. 다 잡았죠. 다 잡았죠. 2Q2W 그렇죠. 오케이. 범해! 말파이트 굵기! 아, 네! 보지 마!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깜짝이야. 깜놀. 부탁합니다. 집 가시면 되겠네. 라고 말해봐. 템 하나 뭐 팔고 가셔야겠는데요? 조란 팔아야지, 이제. 네, 팔목보호대. 아니, 팬보호대가 아니구나. 존냐구나. 대파는 그렇죠. 악마의 마법서. 쑥스러워하지 마. 아 그러면 제가 요거 키즈장 다시 해야 돼요. 대파를 쓰지 않을 줄 알고 아이템 스마트 키 2번에다가 하나는 지정을 해줘야. 원한다면 일이 많이 몰려 있어요. 석화 용실이 있고요. 아이고. 손가락을 잡고 돌려놨네요. 괜찮습니다. 파티 왔어요, 파티 왔어요, 파티 왔어요! 스카이브 씨도 있고요. 아,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아프다. 많이 아픈데요? 까불면 안 돼요. 라인프 씨는 워낙 좋아서, 마이파이트 계속 탑에 있고, 드론 타이밍 좋아요. 더블 스코어. 듣고 있어. 와드 거기다 딱, 그렇죠? 형 대기하고 있다, 석화 형 씨? 내가 맺힐까? 말파이트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버튼 세 개만 갖다 대고 누르세요! 됐어요. 그럼 돼요, 이거! 환타 해보면 안 돼요? 해보면 안 돼요? 속방 스킬만 조심하면.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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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집에 갔나? 아, 가는 척. 뭐야? 미드 막아야 돼서 블루가 있기 때문에 더 몸을 사리겠습니다. 언제는 내가 아름다워. 지금 붙어야 되는데 한타? 한타 한타! 석화 형식 있어요. 아무나 QE, QW, E, W, E 그렇죠. 저마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말파이트 금조심. 갈기면 그냥 갈기면 그렇죠. 그냥. 갈기면 석화 형식, 석화 형식 뿅! 야 그렇죠. 짱짱짱짱짱 그렇죠. 저마도 있고요. 그렇죠. 나가는 거 보세요. 저마 있고 그냥 다 들이대세요. 저마 그렇죠. 마무리 나가는 거 보세요. 다행히 캐리 야!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짱짱맨 홀시우 패하시다. 대파 나왔죠. 어 잠깐만 대파에 아이템 하나 더 갔는데요. 뭐죠? 지가리 이빨. 처음 보는 아이템이에요. 예? 예? 처음 보신다고요? 네, 처음 보는. 아, 조합법이 바뀌긴 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템이에요. 지가리 이빨 조합법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아이템이죠. 좋냐? 좋냐? 쓸지 안 쓸지는 장담 못해요, 여러분. 저건 쓸 수 있죠. 대파는 아마 쓸 거예요. 그렇죠. 대파는 워낙 애용하시는 아이템이니까. 여러분 카시오페아 난이도 높은 거 개뻥. 자 여기다 적에다 갖다 놓고 버튼 QW를 막 누르세요 그냥. 아유 지금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딜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대는 완전 쫄아 있어요. 지금 서폿이거든요 럭스가. 근데 11레벨입니다 럭스. 굉장히 잘 컸어요. 근데 평타무전이 좀 오래된 챔프라. 평타무전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응? 오? 어? 누가 있어? 말해봐. 어? 돌아서. 어?
석화영 씨 있어서 원컵 나겠는데요? 모르가나? 아, 근데 이주리얼이 저쪽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어? 먹어줄 것 같은데? 가세요. 가서 먹으세요, 그냥. 형은 석화영 씨 있어서 부시 플레이 하나도 안 무섭죠? 석화영 씨 멋있게 부시에서 팍! 아, 포킹이 너무 좋다. 뒤에, 저거. 못 오죠? 오. 여기까지. 미드 밀어도 되고, 블루 먹어도 되고. 블루 일단 먹어야죠, 블루. 블루 드시죠, 형님. 스킬 막 써도 되죠, 지금은? 형, 쓰는 거야. 간단해, 세 개 막 누르는 거야. 막, 뒤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미드 밀면 되겠네요. 라인도 미드가 좋고. 탑을 빵태가 밀어서 미드 합류할 거니까 뒤에 말파에서 살짝 보여줍니다. 기다리면 다 알아서 저거 없어지죠? 굴복해. 하! 쑥스러워하지 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잡겠는데요? 비전 이동만. 어? 아 이거 완전 실수였네요. 반대로 갔네요. 비전 이동을 왜? 나름대로 머리 쓴 거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얘들 다 탑에 있어요. 2차 피프탑 밀어도 되겠네요. 원한다면 트리사나 할 거 없죠? 오! 석화영씨 그냥! 우와! 석화영씨 쓰기도 전에 죽었어! 딱 눌렀는데! 우와! 우와! 어, 라마돈이 죽은 모자군요. 우와! 우와 무섭네요. 좀 무섭네. 그래도 더블 스코어. 와, 이거 있는데 그냥 딜이 나오네요, 트리스타나. 무섭긴 무섭네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이어가지고. 근데 킬을 하고 나면 그 점프 초기화가 돼서 그걸로. 아, 그걸로 다시 도망갈 수 있구나. 네. 그거 가지고. 근데 못 잡으면 이제 죽는 거죠. 말해봐. 오, 놀랬어요. 저도 놀랬어요. 불을 먹으러 가야 돼. 딱 넘어길래 R을 딱 눌렀는데 이미 난 죽어 있었어. 물론이지. 블루. 아니죠? 내가 아름답다고 하더니. 미드 쪽. 트리스타나 걔는 원콤이 나온다는 거지 지금 현재.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봐. 이즈리얼 도망을 잘 다니고 있는데 도망을 다녀서는 이길 순 없죠. 자 위쪽에 말파 트리 다 죽었네요. 저거 전멸도 있어요. 전멸 한번 보여줍니까? 오 데미지 전멸. 전멸이랑 탁. 석화영씨 멋있게. 석화영씨 마무리 됐고요. 저거 마무리 됐어요. 독이 묻어서. 그렇죠? 전멸 점화 다 쓰고 점화 Q E Q 점화 대마시아 Q E W E Y F 그렇죠? 좋습니다. F F F 점화 그렇죠? 마무리 딜이 돼요. 싸우면 되겠는데요? 싸우면 이겨요. 저마. 안 써도 이겨요! 사거리 닿질 않네. 예. 아, 누르고 계셨나요? 저마 계속 누르는데, 그 사거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탑을 파괴했습니다. 써렌! 와! 홀시오페아! 이건 진짜 한번 랭게임에서 해봐도 될 것 같아. 여러분, 폭딜의 제왕은 카시오페아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어렵지만 맞대 그냥
최고 패기 싸움, 그냥 패기 싸움. 최고 킬이잖아요. 그러니까 패기로 내가 너한테 질까 이런 생각하지 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딜을 넣으시면 돼요. 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뭐 이게 동무치고 피 하고 있는데 그냥 QWE를 계속 상대 챔피언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 누르세요 그냥. 라이즈처럼. 막 누르시면 독 던지고 독 쌍둥이 독 묻히고 쌍둥이 쌍둥이 독 쌍둥이 독 막 나가는 거거든요. 알아서 나갑니다. 오늘부터. 오 이거 주문우표를 만약 간다면. 그렇죠. 오늘부터 카시오페아로 실버로. 오. 실버로 진출합니까? 여러분 카시오페아 파세요. 지금 얼마나 걸 카시오페아가? 파세요. 사세요. 파시는 건 우리가 팔고요. 440RP. 새끔빠끔 강민경 님이 나이스게임TV 일하는 게 꿈이라고. 새끔빠끔 강민경? 아이디랑 매치가 되면 특채로 어떻게 안 될까요, 선생님? 지금 880RP로 팔고 있던 카시오페아가 440RP에 여러분들. 거저. 이런 챔피언이. 거기다가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RP 충전한다면 이벤트 응모까지 되는 절호의 찬스! QW2만! 딱딱딱딱딱! 누르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컨트롤 필요 없어요. 오늘 홀스 형, 오늘부터 카시오페아로 실버로 진출합니다. 실버 타운으로 가게 될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연세가 있으신데. 아, 근데. 좋죠? 스턴기가 있는 상대만 아니라면 미드에서 있어도 거리 계산하면 괜찮아요. 이게 E만 써도, 그러니까 W만 써도 다 먹는다니까 나중에는. 스킬이 딱 빠지자마자 들어가서 딱 그렇죠. 이것만 누르면 그럼요. 단점이 없는 챔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점을 커버하는 이거는 근데 진짜 만약에 브론즈 자 아래 단계에서 놀고 계신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는 먹힐 것 같아요. 가세요 오늘부터. 한번 실버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세요 실버로. 제가 사실 미드 사이언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언 단점이 명확하지 않나요? 못생겼다. 사이언도 사실은 고인 챔프니까. 카시오페아는 먹힙니다. 먹힐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딜이 가세요. 계속 막히니까. 가세요 카시오페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시오페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로 실패한 거 카시오페아로 만회할 수 있어. 진짜. 아리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형 된다니까 이거 돼요 형. 이거는. 가세요 지금. 진짜. 뭘 망설이십니까? 아리 카시가 Q를 잘 맞춘 게 관건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챔피언에다가 마우스를 대고요 QW를 계속 누르세요. 라이저랑 똑같아요. 그러면 Q가 안 맞잖아요. W가 맞아요. 둘 중 하나 맞으면은 E는 계속 날아갑니다. 그럼요. E는 계속 날아가고요. 그거를 계속 우클릭 같이 하잖아요. 이 평타 도 큐 쌍둥이 평타 도 쌍둥이 이게 나간다니까요. 그럼요. 딜러 죽는다 하더라도 그 딜 때문에 한타는 승리할 거예요. 거기다가 뭐 상대가 아주 뒤돌아섰다 그러면 그냥 석화의 의지 빡 또 QW 도 쌍둥이 평타 쌍둥이 도 쌍둥이 평타 그거 벡터맨 베어 벡터 베어를 모르는 듯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구입하세요. 홀스님 오늘부터 나 이거 거의 처음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카시오페아로 달립니다 여러분들. 와. 카시오페아를 픽하는 미드라이너가 브론즈에서 있다면 그것을 바로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제 거를 보죠. 리그를 보고 브론즈 1인데요? 브론즈 1이네? 실버로 금방 가시겠네. 오늘 그냥 카시오페아로 달리면 되겠네요. 나 브론즈 1이야 지금? 네. 브론즈 1 됐나 보다. 맞다. 됐나 보다. 7번에서 바로 다음이 지금 오늘 달리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시즌 2가 언제 어떻게 보지? 대전 기록에서 아니 중계 더보기 리그에서 아, 여기. 통계, 통계 더보기에서 시즌 2 카쇼페 없어요. 시즌 2를 보면 되죠 이제. 시즌 2 보세요. 이게 나온 거가 시즌 2가? 네 시즌 2요. 맞나요? 챔피언으로 필터링 다시 시즌 2 안 되네. 없죠? 시즌 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소라카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모스트. 시즌 1으로 검색됐나 보다. 그럼 시즌 1으로 보세요. 이게 시즌 2인 거 보대요. 이게 맞네. 시즌 2 소라카 보니까 또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시즌 1은 안 해. 뭐야 그랬으니까. 이거 지금 서버가 워낙 사람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이걸 이제 시즌 1이 시즌 2 그거거든요. 소라카가 모스트고요. 보시면 카쇼페어 없어요. 아 정말 깨알같은 챔피언들이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여쭤봐.
카시오페아가 없어요. 나 카시오페아 하나도 안 해본 챔피언이에요. 그럼요. 팬클럽 가입한 적도 없어요. 동방신기. 그런데 지금 그리고 우리 편이 우리 편이 괜찮은데요, 오션? 막 물론 우리 편은 보통 잘 알고 있는데 금장 하나 있었고 고만고만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고만고만해서 우리 편 내가 완전 꽃가마를 타서 최근 최다킬 했잖아요, 최다킬. 그럼요. 딜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더라도 딜을 넣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홀스 형 카시오페아로 달립니다. 실버로 진출합니다. 필터 삭제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서버가 워낙 폭주한 상태라서 이게 지금 시즌 3 상황이거든요. 가렌이 못 쓰고 50.4%는 아니 이거 아니었다. 잘 안 나오네. 네, 지금 서버가 지금 네, 잘 안 나와요. 또 워낙 폭주 상태라. 아 구입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까지 세일입니다. 아 쌍둥님 신세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 이거 스마트키 신세계를 보셨죠 이거? 스마트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좋은 거죠. 이거 되고 상대 챔피언에다가 우클릭 막 하면서. 그럼요. 스마트키 좋죠. 이거 누르면은 촥 파 촥 파 평타 촥 파 독 촥 뿌리고 파 파. 이게 뭐야? 동물 이렇게 뿌리지 않았잖아요. 석화용지 빡! 그렇죠. 여러분 꽃뱀. 쫙. 요즘 꽃뱀이 하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유에 관련해서 롤로아에서. 파이스 드립니다. 뭐야, 뜨거워지. 잠시 뵙죠. 3부에서 여러분들. 아무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스킬은 짜증내지만 짜증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3부에서. 잠시 후에 뵙죠.